몇 평 정도 가능한 거야? 왜 근데 기농으로 하는 거야? 충분히 될 것 같은 거였어요. 멋있습니다. 아, 여기가 바라실. 네. 오, 뽀글뽀글 올라오는데? 근데 매일 새벽같이 출근하면 안 힘드세요? 본인 돈이 몇 억이 들어가면 일어나게 되고. 전기선도 한 2km? 어제간 하면 어제 벅차 맡기시는데. 안녕하세요. 똑똑은지입니다. 오늘 벌써 인터뷰 네 번째 하러 왔는데요. 오늘 여기가 어디냐면 경남 고성에 왔습니다. 와! 자,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유러피안 상추 수경 재배를 하는 곳인데요. 하우스 내부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궁금하시죠? 그럼 저 따라서 한번 가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몇 시에 출근하셨나요? 4시에 일어나서 한 4시 반? 5시? 그때 지금 출근을 합니다. 주말에도 오시나요? 주말에는 잠깐 와서 네. 상황만 좀 보고 갔고요. 토요일, 일요일은 지금 쉬고 있고요. 아, 그럼 4시 반에 오셔서 몇 시에 퇴근하실 거예요? 11시, 12시? 지금은 그때쯤 퇴근을 하고. 겨울엔 다른가요? 예, 네, 지금은 공판장이 11시까지만 받아가지고 이제 새벽 근무를 하고 있고 겨울에는 일반 회사원들 정시 출근처럼 9시에 와서 4시 하셨습니다. 사장님, 여기 하시는 작물이 어떤 거 있는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은 꽃상추하고 청상추, 그리고 유럽상추하고 로메인. 그 앞에 보니까 부추도 있던데. 이 동네가 부추를 많이 해서 패스트사마삼을 하고 있는데 네. 부추는 조금 힘들 것 같이 보여요. 왜요? 뿌리가 조금 오래 돼야 되는데 제가 택한 방식 자체가 부추하고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부추 말고 다른 거 테스트 하시고 싶은 거 있으세요? 어지간한 거 유럽 상추들은 테스트 다 끝이 났고요. 양상추도 테스트 했었고. 일단 이게 이제 키우시면서 어떤 게 좀 제일 좀 잘 되는 것 같으세요? 상추가 제일 잘 자라지 않나요? 뒤쪽에 이제 애벌이라 해서 처음에 연한 잎을 뿌려주는데 씨앗부터 수확까지 한 달 이내에 가능하니까. 사장님 여기 하실 때 그 하우스 내부는 직접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네. 직접 이거 다 설치를 하신 거예요? 중간에 인력은 몇 명 사서 라이트 깎거나 전기 작업은 제가 다 하고. 아, 전기 작업도 하시고. 나머지 배관, IT 시설 같은 경우에서. 하시는데 별로 어려움 없으셨어요? 힘들죠. 아, 그쵸. 힘들 것 같아요. 이게 되게 넓던데. 네. 몇 평 정도 되는 건가요? 208평이 그거 안에만 800평 정도. 아, 800평. 사장님, 이거 하신 지는 얼마나 되세요? 작년에 귀농해서 작년 11월쯤에 이제 하우스가 완공이 되고 내부 시설은 한 3월쯤 완공이 되고. 근데 하시니까 그때 내가 생각했던 것과 비슷하게 이게 흘러가는 것 같으세요? 아니면은 생각보다 내가 생각한 거랑 조금 해보니까 좀 다르다 이런 게 있을까요? 많이 틀리죠 아무래도. 테스트 때 좁은 환경에서 진행을 환경이 크다 보니까 많이 틀렸죠. 어떤 게 좀 틀리던가요? 재배 간격이라든지 유럽 상추? 네. 그게 샐러드 용으로 많이 한다고 하던데 네. 그냥 꽃상추나 이런 것들은 샐러드로 적합하지 않은 건가요? 뭔가 다른가요? 식감이 많이 틀리죠. 그럼 유럽 상추는 부드럽기도 하고 종류에 따라서 아삭한 정도 있기도 하고 아삭한 양상추하고 혼합한 정도 있다 보니까 네, 유럽 뭐 그런 상추는 샐러드 용으로 해도 잘 시들지는 않나봐요. 잘 시들지는 않습니다. 자체가 좀 두껍다 보니까. 수경 재배로 하는 거잖아요. 네. 하시면서 좀 장점과 단점을 얘기해 주신다면? 장점은 관리적인 측면은 편하지 않아요. 수확할 때도 서서다 보니까 편하기도 하고 상추 같은 경우가 앉아서 따면은 하루에 10박스도 힘든데 거기에 비해 작업 속도는 3배, 4배 이상 나오고 아무래도 차이가 크기도 하죠. 단점은 그 시설이 이제 안정화되는 데까지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죠. 안정. 지금은 약간 안정화되고 있는 시기인가요? 그렇죠, 아무래도. 전까지는 중간에 물 새는 데도 많았고. 한 번씩 체크를 해줘야겠네. 네, 센서가 뭐 망가져가지고 체크가 찌그러지는 일이 있어요. 한 번씩 이제 주기적으로 청소를 해야 되는 걸까요? 2주에 한 번? 2주에 한 번. 그 정도는 소독을 따로 하고 있어요. 이게 처음에 심었을 때부터 수확할 까지 소요 시간은 어느 정도 걸릴까요?
상추 같은 경우에는 수확까지 한 25일? 30일? 유럽상추 같은 경우가 한 달 반? 유럽상추가 조금 더 기네요. 예, 아무래도 안에 애들 좀 채워야 되다 보니까. 아, 안에를 채운다는 게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버텨드 같은 경우에는 내부 속이 좀 차야지 속이 채 이제 수확을 하고요. 일반 상추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씩 따다 보니까 작업 시간이 많이 차이가 나요. 병충해 같은 거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저희는 농약을 아예 안 치거든요. 아예 안 쳐도 괜찮아요? 중간중간에 벌레가 있긴 한데 나이가 높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올라오진 않더라고요. 이게 농약 아예 이런 거 안 치시니까 네. 소비자들이 먹기 진짜 너무 좋아하시고 안심하고 먹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인증서를 받으려 했는데 네. 귀농을 하는 지 1년이 안 돼가지고 이제 수경재배 하기 전에 뭐 일반 토지에서도 이렇게 하셨었나요? 아예 토지에서는 한 적이 없었고요. 연구소에서 재직을 하다가 괜찮아 보여가지고 이게 원래 일반 사람들은 내부 수술을 스스로 이렇게 하기가 힘들 텐데 혹시 하면서 후회하셨나요? 아 업체 맡길 걸 이거 많이 했죠. 근데 장점이 시설이 망가져도 수술이 가능하다 보니까 내가 이제 만들었으니까 뭔가 알 거 아니야. 더 잘 알 거 같아. 이 작물들이 이렇게 상하지 않고 오래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요즘 같은 철이면은 온도 조절을 가장 잘해요. 상추 같은 경우에는 하기도 잘 타고 그것 때문에 저희는 냉난방까지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라서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가 밖에가 36도였는데 맞아 어제 진짜 그렇다 일반적인 하우스는 45도, 50도까지 올라가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30도 초반대 유지를 하니까 투자 대비 네, 수익이 조금 발생하고 있는 것 같나요? 수익이 다음 주부터 발생을 하게 돼요. 수익이 다음 주부터 발생 돈을 버는 거는 제가 정말 시작할 때 상추 같은 경우 그때가 아니면 되게 좋다 보니까 저희가 시간대를 딱 그때 맞춰서 끊고 시작을 하게 해놨거든요. 귀농 대출. 귀농 대출. 네. 그거는 어떤 제도인가요? 일반 도시에 사는 민원이 시골로 이제 귀농을 했을 때 하우스라든지 농업 기반 또는 주택 금리가 싸게 대출을 지원해주는 제도죠. 평창농하고 비교하면 금액 차이가 조금 있죠. 일단 귀농 대출이 3억까지 지원을 하고 평창농이 5억까지 지원을 하고 평창농이 좀 더 높네요. 평창농도 이번에 선정이 됐는데 왜 근데 귀농으로 하세요? 자금이 충분히 될 것 같아서 지금 멋있습니다. 사장님이 하시면서 수경재배 추천하시나요? 어떤 작물을 하고 수경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많이 틀린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가장 편한 건 유럽상추가 가장 편하긴 한데 솔직히 제가 평창농 교육을 가봐도 유럽상추 하겠다는 사람들이 30% 40%대는 되거든요. 시중에 보면은 솔직히 다 인터넷은 일정 업체들이 거의 꽉 잡고 있긴 해요. 저도 전에 양상수 팔면서 보니까 농사가 아니고 거의 셀러가 돼야 되거든요. 일반적인 자기가 생각했던 수익하고는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날 수가 있고 그래서 본인이 셀링에 뭐 자신이 있다 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 그러면은 요거 하시면서 제일 뿌듯했던 순간 될까요? 스토리 이제 완벽하게 됐을 때 이제 기존에는 제가 하는 방식이 수경재배는 저게 동막 수경재배인데 처음에는 저거 시청을 다 맞추는 작업을 했었거든요. 시청을 맞추다 보니까 물이 굴러서 안 빠지고 물이 넘치고 그런 경우가 많아 그거를 다 망수로 쳐서 다 담아주고 농사를 시작할까 말까 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 있으실까요? 준비를 좀 더 많이 해도 나쁜 건 아닙니다. 네, 천천히 준비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긴 합니다. 사장님한테 상추란 어떤 존재가? 돈이죠. 돈? 그러면 사장님 했을 때 수경재배랑? 이게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해 보이기도 하고 멋있어 보이기도 하는데 수경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왜요? 오히려 이게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수경재배가 뭔가 서서 이렇게 재배를 할 수 있고 편하고 근데 오히려 수경재배가 좋다고 하셨어요. 또 쉽게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지역마다 환경도 많고 작업성을 생각하면은 괜찮다. 바로 수경재배를 하는 것보다도 수경에서 이렇게 차근차근 하신 분들이 수경재배를 하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긴 해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수경하다가 수경 넘어가신 분들은 다 처음부터 공부를 하고 다 처음부터 해야 되니까 완전히 다른 환경 같은 경우는 수경재배 어차피 공부해서 처음부터 다 시작해야 되니까 원래 하셨던 분들은 더 빨리 적응할 수 있고요. 하우스 내부 한번 보여주실 수 있어요? 네네. 네네. 아 여기가 바라실 네. 이거 LED등인거죠? 네, LED등 가지고 24시간 쓰여져가지고 여기서 발화를 시키고 내보내고 있고요. 만들다 보니까 싸게 자재를 쓰다 보니까 많이 허접한 감이 없지 않아 있긴 하죠. 지금 이게 발화 중인 거네요? 예. 오늘 막 들어간... 오늘 막 들어가서... 네.
그 다음에 이제 얘네가 저기 내부로 옮겨지는 거네요. 네, 한 열흘 정도 있다가 이제. 아, 열흘 정도 있다가. 네. 이게 다 상추인가요? 네. 뭐, 이번 주 정말 시작이라서 거의 꽃상추 위주로. 또 아래쪽에 보면 냉난방지가 있긴 한데, 저 관을 통해서 이제 지하수를 흘려보내서 냉방도 시키기도 하고, 지하수를 데펴서 난방도 시키기도 합니다. 냉방, 난방 다 되는데. 농장에서 이제 흐른 물들이 산책해가지고 이쪽으로 다 모이게 되고요. 그 모인 물은 다시 나가게 될 때, 여과기 통해서 한번 걸러주고 나가게 됩니다. 저기 흐르는 물들이 이렇게 오는 건가요? 네. 아, 계속해서 쓸 수 있는 거네요? 전체 냉난방 시스템을 운영하는 물탱크가 되는데요. 오, 뽀글뽀글 올라오는데? 네, 지금 지하수를 계속 넣으면서 빼고 있거든요. 차건진 지하수를 가지고 이제 전체 시스템 냉방, 난방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름에는 그렇게 지하수로 하고, 겨울이 되면은 이제 난방기 가지고 물 데펴서. 아, 저게 난방기. 네, 예. 다 전기로 쓰다 보니까 아무래도 비용은 적게도 있죠. 그럼 보통 얼마 정도 나와요? 겨울에 한 50만원, 60만원 전체 다 해서. 네. 와, 진짜 넓다. 아, 이쪽 동에는 꽃상추. 네. 그리고 왼쪽 사이드에는 유럽상추하고 로메인. 저 연두 색깔이 로메인인가요? 네, 저 연두 색이 로메인이고. 그리고 버터헤드라든지 프리라이스라든지 그런 식으로도 왼쪽에만 숨겨져 있고요. 근데 로메인은 어떻게 드세요, 사람들이? 샐러드로 많이 드시죠. 로메인도 샐러드로. 시저 샐러드로 많이 드시죠. 이게 간격을 띄워놓은 게 얘네 상추끼리 닿아서 그런 거예요? 네, 그렇기도 하고 한 번에 다 심어도 되긴 하는데 한 번에 다 심다가 이거를 걷어내게 되면은 쉬는 타이밍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 조금 자라고 애벌을 한번 하고 나서 애벌을 하게 되면 저렇게 위에만 남게 되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 사이에 이제 모종이 들어가게 되는 거지. 처음 애벌했던 거 따면서 얘는 이만큼 또 클 때까지 무리 없이 필수가 있어가지고 저희는 한 칸씩 비워놓고 얘를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로메인은 따닥따닥 붙어있네요? 인터넷 판매 직거래 위주로 진행을 해서요. 일주일에 한 2, 300개 정도 쓰면 일주일에 2, 300개를 심는다고요? 와, 진짜 엄청 크네요. 이 하우스를 지금 몇 분이서 관리를 하실 거예요? 저하고 어머니하고 네. 제 와이프하고 셋이 지금 아침을 보고 어머니가 저녁에 한 번 더 오셔서 끄시고 저 아래에 있는 게 이제 냉난방기. 아, 저거 냉난방기. 아, 중간중간에 이렇게 설치가 되는군요. 네, 원래는 저게 농업에 쓰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기계 쪽에 쓰는 제품인데 효율이 좋아가지고 농업에 같이 쓰려고 설치를 했죠. 다른 쪽 뭔가 배드랑 좀 다른 것 같은데 네. 스티로폼 같은데 그냥 구멍만 뚫려 있는 것도 있는데 이거는 따로따로. 네, 이거는 방막 수경이라 해가지고. 방막 수경. 네, 물을 얇게 해가지고 이제 쑥 흘려 보내게 되는 거거든요. 밑에 물이 잔잔하게 깔려 있는. 예예. 예. 계속 흐르는 거고. 그렇죠. 뿌리가 썩진 않나요? 썩지는 않죠. 아무래도 요걸 하게 된 게. 분무 요즘 많이 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혼자 만들다 보니까 관리하기가 이게 더 편리할 것 같아서 이렇게 진행을 했거든요. 이게 배드가 약간 앞쪽에 기울어져 있는 거네요. 평으로 되다 보면은 물이 고여버려가지고 물이 이 안으로서 가득 차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경우에는 홍수가 잘 자라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물구배를 다 줘서 맞추고. 원래 이런 방식으로 하는? 원래 이런 방식으로 하는데요. 처음에 모르고 수평을 다 맞추고 작업을 해서 다 쳤죠. 아, 이게 만드는데 한 달 넘게 걸렸겠어요? 네 달 정도. 네 달이요? 와. 기간상 네 달이긴 한데 하나 완성되면 그것 다 심고. 전체를 다 만들고 심은 게 아니네요. 요즘에 혹시 하우스에 업그레이드 뭐 하실 거 생각하시는 거 있으세요? 그래서 이 문방구도 어제 다 달아가지고. 아, 이것도 다 다신 거예요? 네. 그래도 뭔가 힘들지만 이거 만들고 나면 되게 뿌듯했겠어요. 뭔가 아까도 제일 뿌듯했던 순간이라고 하셨거든요. 와, 이게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이제 입속으로 이제 물이 들어가는 손목. 처음에도 이거를 이제 투명한 거 관으로 했다가 녹조합해서 막혀서 이거 다 테이프로 감고. 이거 하나하나 다 하죠. 대박이다. 여기 뭐 체험 그것도 하시나요? 겨울쯤에나 생각을 하고 있어. 겨울쯤에 상추밭에 지금 둘러싸여 이렇게 가득 있는 거예요. 그 상추는 좀 온도가 시원해야 되는 네. 거죠? 녹으면 안 되니까. 근데 뭐 재배 시기나 그런 게 봄철이랑 겨울철이랑 차이가 많은
차이가 좀 나죠. 빛이 좀 모자르다 보니까 나긴 하는데. 네. 지금 저 위에 달려있는 조도 센서인데, 네. 경량을 체크를 해봐도, LED로 테스트했을 때보다는 경량이 많아가지고, 전과처리도 큰 문제는 없어요. 일반 햇빛이 있을 때보다는 덜 자라겠죠. 사장님, 저기 상추도 한번 보여주시면 안 돼요? 네. 이쪽은 청상추고요. 여기 청상추요? 네. 어제 가면 36도 그랬는데도, 안 타고도 그래요. 녹은 게 없네요. 네. 그냥 그만큼 하우스 내부가 시원하고 관리가 잘 돼 있어서 애들이 온도가 높아도 잘 펴있어요. 상추 종류마다도 그냥 제일 많이 나요. 꽃실은 나죠. 청상추가 질길 썩을 하다든 그람수가 많이 나가서 이게 조금 가격이 덜 나가기도 하고 꽃상추는 조그맣게 썩을 하다 보니까 집에 해보고 싶은 장르 그런 것들 왜? 상추 말고 과일류가 좋지 않을까요? 상추 같은 경우에는 단점이 쉬는 날이 크게 없거든요. 이게 빨리빨리 크니까. 네, 매일 수확이다 보니까. 과일 하면 어떤 거? 열대 과일들이 좋습니다. 아, 열대 과일. 수익성도 괜찮고. 단점은 그만큼에 대한 시간하고 자본이 있어야 되겠지. 아니, 삼성 LG도 저런 걸 농업용도 있다고 들었는데 직접 만드신 게. 비싸죠, 아무래도. 대당 가격이 한 지금 설치한 거보다 60배 이상. 60배요? 근데 매일 새벽같이 출근하면 안 힘드세요? 힘들기도 하고 본인 돈이 몇 억이 들어가면 일어나게 되고. 아. 아, 그리고 스크린은 요거는 불교에 설치를 해주신 거고. 딴 데서는 상추 하시는 분들은 두 겹으로 하시는데. 네. 저는 요걸 딴 데랑 좀 틀리게 맞춰놨거든요. 딴 데는 뭐 걷고 풀고 하는데. 비 올 때 빼고 계속 쓰고 있어요. 전기도 직접 하셨다고. 전기선도 한 2km? 2km. 어제 가나 하면 어제 억지 맡기시는데. 그런 데서도 잡초가 나요? 전체가 5만 2천 구멍이 있는데요. 한번 봤어요. 잘 되실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이렇게 봤는데도 시든 게 안 보여요. 다행이죠. 와, 근데 오늘 인터뷰하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 이렇게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번창하시길 바라면서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 경남 고성에 온 인터뷰 어떠셨나요? 만족스러우셨나요? 그렇다면 좋아요, 구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인터뷰 응해주시고 싶으시다면 위에 상단에 적혀있는 번호로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그럼 저는 다음번엔 또 다른 농장에 찾아서 인터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전화 왔어요.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인터뷰 가능하죠. 네네네. 아, 지역이 어디실까요? 네.